이델리팀입니다. 카카오, SM, 삼표 시멘트, 성신양회, 코오롱 플라스틱, 하이브,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라왔네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 SM 역시 들어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삼성 SDI, LG 이노텍, 한미반도체, 우이솔루션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한국금융지주, 카카오, 천보, 삼성전자, LG 이노텍, 코오롱 플라스틱 올라왔고요. 자, MTN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SM, 이녹스 첨단 소재, 휴젤, 그리고 LG 전자 이마트까지 올라왔네요. 네,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가 나오면 또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몰랐던 이슈들까지도 한번 네.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오늘 뭐 5% 가까이 내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날이었는데 만약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 이걸 놓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좀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선정했습니다. 그러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5% 하락세 15만 2천 원대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보호예술 물량 해제된 게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장 열리자마자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리자마자 기다렸다가 좀 매도를 했다 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 보호예수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우리 모두 다시 공모주를 작년에 많이 했었죠. 올해 초부터까지 핫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개인들은 사실 상장 이후에 언제라도 마음 내키는 대로 팔 수가 있는데 기관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워낙 가져가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어서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보호예수 또는 락업이라는 조건을 걸게 되는데요.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는 기관이 공모주를 받고 나서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그 주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기간을 길게 잡겠다고 하는 그 기관에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가 합리적이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고 생각하면은 뭐 6개월, 1년 정도로 보호예수 기간을 잡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뭐 15일 아니면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잡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3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보통주 333만 1000주에 대한 그 보호예수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련 기간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기관들이 오늘 기다렸다가 좀 아침 장 열리자마자 좀 판 것으로 좀 이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뭐 미리 알 수 있었던 이벤트였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미리 좀 비중 좀 줄여놨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정을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굉장히 난감해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네.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라면 네. 자 오늘 이렇게 3개월 보호예수 물량 풀려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 거라면 다음 보호예수 물량은 언제 풀리는지 미리 좀 점검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호예수 기간이 이제 뭐 15일부터 길게는 1년까지 예. 잡히는데요. 이제 오늘 3개월짜리 그게 끝났으니까 이 다음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석 달 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감원 공시를 보면 석 달 뒤 언제 풀리냐 9월 18일에 풀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이번에는 오늘은 333만 1000주가 풀렸는데 석 달 뒤 9월 18일은 394만 1800주여서 오늘보다 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뭐 임직원들의 우리 사주는 1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상장 이후에 이제 임직원분들이 이 주식을 팔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바로 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 모두 그러진 않았겠죠. 그만두지 않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 보호 예수는 페이죠, 뭐. 네, 네. 내년은 3월 18일이니까 이런 점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월 뒤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은 9월 18일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물량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미리 좀 세워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임직원분들의 또 우리 사주 보호 예수는 내년 3월 18일이란 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하세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SM입니다. 그래서 SM이 무배당 원칙을 고수하는 곳이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별로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배당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SM의 설명은 항상 주가를 우리가 더 높여서 그걸로 주주들에게 보답을 하겠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는데 진짜 근데 SM이 최근에 엄청 올라서 급등했어요. 예, 주주분들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업을 워낙 잘하고 있고 여러 호재가 지금 작용한 영향이 있어서 좀 정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배당까지 한다고 하면 더 좋아할 텐데요. 맞습니다. 네. 자, 먼저 뭐 코로나19 백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뭐 이전에 우리가 여행주 얘기도 했고요. 뭐 항공주, 아웃도어, 뭐 의류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역시나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기존 100명 미만이었던 그 공연장 그 규제를 최대 4,000명까지 방역수칙을 좀 이렇게 풀어주겠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뭐 엔터사들이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하면서 사실 공연 수익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예. 공연을 못하면서 뭐 비대면 공연이라고 해서 뭐 돈 내고 인터넷으로 보는 막 그런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굿즈, 가수들 이제 굿즈들도 많이 팔아서 그런 쪽으로 좀 수익 다각화를 했는데 그렇게 수익 다각화가 잘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되면은 실적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예. 좀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은 뭐 굿즈, 비대면 콘서트 뭐 등등 다 합쳐가지고 실적이 뭐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더 늘어나고 그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비대면이라도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또 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가수 저는 블랙핑크 좋아하는 다른 소속사 가수를 네. 얘기했네요. 네. 다른 소속사긴 하지만 그래도 블랙핑크 좋아하신다고 블랙핑크. 하는데 네. 그럼 백신 맞으시고 네네. 그러면 공연을 한다라면 바로 달려가시겠네요? 아, 근데 제 또래가 있을지 그런 네. 약간 오프라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꿋꿋하게 볼 수 있을지 그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팬들이 이런 마음이실 것 같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또 이광수 기자 음반도 내잖아요. 아, 네. 네, 다음에 혹시나 콘서트 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오늘은 또 약 보합권이네요. 54,800원인데 지금 뭐 엔터주들이 공연으로 또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끔 백신이 또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또 호재거리들이 나올 텐데 네. 지금 SM을 포함해서 뭐 JYP 있고 뭐 블랙핑크 얘기하셨던 YG 엔터테인먼트도 네. 있고요. 이렇게 3대 엔터주주가 있는데 여기에 또 BTS 소속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이브까지 포함해도 그래도 SM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SM을 제외한 나머지 그 하이브까지 포함해서 예. 그 2분기 들어서 한 20%가량 올랐어요. 이게 사실 20%가량 오른 것도 굉장히 대단한 그렇죠. 상승률인데요. SM만 유일하게 한 70%가량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급등에는 역시 M&A만한 이슈가 없다. 근데 M&A 이슈가 있어요. 사실 SM이.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주주 그 교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 19.21%를 지금 인수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좀 이런 예.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좀 자극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뭐 여기에 뭐 남성 아이돌 NCT 드림이라고 해서 지난달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2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대단합니다.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앨범을 산 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전히 좀 많이 팔리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코로나19에도 이렇게 본업도 잘하고 약간 그 대주주 교체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더 많이 뛰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SM 같은 경우 최저점이 한 28,600원 선 그러니까 4월 말 정도에 이 정도를 찍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네. 현재 뭐 58,000원까지도 찍었었죠. 이런 급등 흐름 나타냈는데 여기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 한 곳이 만약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러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근데 여기에 또 즉각적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사실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카카오가 가져가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뭐 시너지 효과는 사실 네이버가 가져가 너무 당연하고 카카오가 가져가 당연한데 이게 즉각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가 그 이수만 그 개인 회사가 있어요. 라이크 기획이라고 예. 개인 회사인데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만 그 대표가. 그런데 이 라이크 기획이 SM으로부터 매년 한 100억 원 정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유가 뭐냐? 뭐 음원 자문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100억 원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일감오라주기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 자본시장에서는 항상 이게 SM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왔었고 그랬었죠. 이거를 좀 해소를 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해소하지 않았고 또 SM이 또 본업과 무관하게 뭐 와이너리 레스토랑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해라고 이렇게 그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항상 요구를 했었는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주인이 다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라이크 기획 쪽으로 흘러간 돈이 없을 거고 이 와이너리 사업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주인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매년 한 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좀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또 카카오가 만약에 지분 인수를 한다고 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다각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이 SM 지분 또 인수 소식에 반대로 또 4% 강세,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지금도 계속 강세 흐름 타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네, 여기도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젤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각에 나서면서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참 M&A 시장이 핫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네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계속해서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유동성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요. 또 코로나19로 좀 이게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다들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벌써 뭐 인수 후보자 거론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세계가 계속해서 네. 거론되고 있다는 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좀 이베이 코리아 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요기요에도 네. 지금 입찰에 참여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정말 대단한데, 야구단까지도 있고, 근데 언론사에서는 이게 맞다 아니다고 공시는 지금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신세계가 휴젤을 인수해서 화장품과 이 보톡스를 붙여서 시너지를 낼 거다 이런 보도가 지난 16일에 있었는데요. 예. 뭐 어제 휴젤의 공시를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라고 공시를 했고 신세계도 같은 날에 공시를 했는데. 휴젤 인수 관련해서 검토한 적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데 왜 주가가 오른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사실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정작 신세계가 나중에 인수했다고 하면은 사실 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주가는 이미 다 올랐기 이미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뭐 매각 가능성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사실 무근이다, 확인된 바 없다 이런 공시가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지금 또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휴젤 같은 경우 4.88%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신세계 자본력이 이렇게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네 업계에서는 의문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예.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랑 같이 인수하기로 한 이유가 신세계 자금력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가 4조 원 정도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휴젤이 2조 원 정도 거론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룹 내 현금 가용을 다 해도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진 않고 외부의 이런 뭐 대출이라든지 기관들이랑 예. 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인수하는 그런 형태로 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나중에 그러게요. 뭐 구조를 봐야 알겠지만 이 신세계 100% 자금력으로는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되는 것만 6조 원이고 요기요도 사실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돈은 많이 보시, 그렇게 SK나 이렇게 돈 많은 데만 또 가능한 거지, 신세계나 롯데 이런 데들은 약간 이제 외부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확약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뭐 현금화를 하고 있었고, 뭐 대출 얘기도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베이 코리아 쪽으로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자금력도 어떻게 좀 융통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수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 자금력을 무리해서 끌어들였을 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예.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이베이 코리아 나중에 신세계 가져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아마 그 4조 원대 돈을 썼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주가는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휴젤도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작정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작정. 네네. 맞습니다. 이슈 체크 계속해서 하시면서 추세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휴젤은 어쨌든 이런 이슈로 오늘장에서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신세계 M&A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알겠습니다. 신세계와 롯데에 또 계속해서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소식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